갑자기 준서라. 영훈이 찍어요. 어? 영훈이 주인공을 왜 찍어? 영훈이 찍어야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소희도 가봐. 영훈이한테. 어? 영훈이한테 가봐. 왜? 왜? 영훈이 안녕. 영훈이 생일이에요. 영훈이 기분이 좋은가 보네 오늘. 예쁜지 영훈이 예쁜지 날씨 예쁜지 예쁜 짓도 하네 영훈이 예쁜지 남자에게 하겠는데 참고로 여자입니다. 예. 자, 와리따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힘차 박수 속에 식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훈 양이 이제 촛불 직접 꺼시면 좋겠지만은 아직 나이가 너무 젊으신 관계로 인해서 촛불 우리 엄마 아빠께서 새해 좋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걸 좀 끄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생일 축하곡 다들 아시죠? 생일 축하곡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두 분 손 나란히 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1번 카메라하고 표준 치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케이크 절단될 때, 커팅될 때, 다시 한 힘차 박수로서 축하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 거 손 좀 꽉 좀 잡으세요. 자, 영훈이 손 살짝 올려주시고, 영훈아, 같이 한번 잘라보자. 카메라 위치하자 두 분 남는 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하나, 둘, 셋! 잡으세요. 가볍게 따르셔서 자, 잔을 좀 높이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정영훈 양을 위한 힘프로 자, 우리 예, 비교 촬영하신 분은 네빈이라고 한번 잘 찍어주십시오. 저기 잔 안 들고 계신 분들 얼굴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예, 애기 엄마 좋아하시게. 예, 좋습니다. 자, 2001년 11월 불날마저 오늘의 주인공 정영훈 양의 자, 희망찬 미래라자 건강을 위해 잠깐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예! 예! 자, 이번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이 영훈이 양을 모시고 영훈이 양 커서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 잠시만 모시고 지켜볼 수 있는 돌잡이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 닮아서 자 연필을 집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님 들어보세요. 네, 전혀 안 계십니다. 예. 어찌된 일입니까? 자, 뭐 다른 건 다 빼고 본론을 바로 들어가서 자 영훈이가 엄마 아빠 닮아서 이것이다 흔들어 보십시오. 네, 과반수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무엇을 짓는지 한번 일단은 손타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거라 옳지. 반응이 좋아요. 이거 와, 두 손이 나옵니다. 예. 자, 이거 보자. 영시 큰 거 하네요. 자, 연필을 집으면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2세에서 이루게 된 건가요? 아니, 무슨 예. 말씀. 무슨 말씀을 그 지켜보면 합니다. 자, 쌀. 옳지, 쌀도 좋고. 자, 영훈아 뭐 잡나 보자. 조금 뭐 잡나 보자. 잠깐만요. 지금 영훈이는 이렇게 눈빛이 연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애기 엄마는 돈을 집으라고 오른쪽 어깨를 자꾸 이렇게 트시는데 그러다 애기 어깨 빠집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보세요. 자, 영훈이 급해요 지금. 박수치고. 자, 영훈아. 영훈이 뭐 잡을까? 영훈아, 영훈아. 옳지.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자, 드디어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영훈 양이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우리나라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부모님의 보답할 줄 아는 착한 어린이로 커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영훈이 돌잔치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께서 1년 전에 아기 태어났어 그랬대요. 여보 우리 영훈이 태어나는 날 우리 돌날 되면은 우리 영훈을 위해서 영훈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덕담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또 덕담을 준비해 오셨대요. 그래서 아기 아빠께서 아기 목에다가 이거 걸어주시면서 영훈이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영훈아, 이 아빠는 뭐 영훈한테 바라는 건 없고 오직 한 가지 무럭무럭 꽃처럼 이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항상 너한테 피는 거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우리 가족의 소망이며 앞으로 나갈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기 아빠 이제 덕담도 한 말씀 들어봤지만 우리 아기 엄마, 자 아기 엄마도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 한 말씀. 영훈아, 영훈이가 있어서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행복한지도 몰라. 영훈이 건강하고 이쁘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면서 이쁘게 자라. 네. 생일 축하해. 자 이제 엄마 아빠 말씀 다 들어봤는데 근데 아기가 막 자꾸 흔들지 마세요.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덕담까지 들었는데 아이고 우리 또 아기 아빠께서 오늘 여기다 바쁘신데 날씨도 추운데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자 어르신 여러분들께 또 인사 말씀을 또 준비해 오셨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인데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이렇게 영훈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뭐 짧은 시간이나마나 얼굴 뵐 수 있어서 좋고 오신 목적에 부응하여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훈이 뒷바라지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애기 아빠 말씀에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지만 또 안 들어볼 수 없는 게 또 우리 영훈이 엄마. 야, 우리 영훈이 또 첫애죠. 예, 또 첫애이기 때문에 애기 엄마에서 남다른 입장과 발음에서 겁나. 그래서 인사말과 더불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이 영 시원찮은 게 노래방도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분 사이기는 계속 멀어지시네요. 예. 너무 멀리에서 잔치를 하게 돼서 멀리서 오신 분들 많으셔서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작년에 영훈이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추웠을까 생각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 뭐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언제 또 영훈이 잔치 있을 때 또 와주셔서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이 돌잔치라는 거는 평생 한 번 있는데 내년 내후년에 영혼에서 또 오라는 얘기는 지금 도대체 반지를 열 손가락에 다 끼우실 작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인공이 성영 양과 더불어서 자 두 분과 중에 영원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박수 속에 모든 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지. 예 왔어요 어머니. 어디?
잠깐만. 애기야 뭐 줄래? 이리 와. 이제 중장 줄까? 뭐 중맥인가? 10개 났어?
많이 났네. 많이 났네. 이 안에서 삐아 삐아 병을 입고 탈기 병을 탈기 그 언제 나와? 응? 탈기 언제 나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어? 이따 나올 거. 둘이 넓적해? 아니, 눈도 현상이 크잖아. 주영이는 조그맣 거야. 얘 또 왜 여기 오지? 코도 그렇게 이상하게 닮은 거 아세요? 나도 찍히려고. 찍어주세요. 기저귀 안 찍어 좋겠다 너. 싫어. 발도 없어. 어제 여기 인물들 또 인물들 여기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코만 찍어줄게. 코만 사팔뜨기? 눈만 오 어떻게 하는 건데 오빠? 눈이 왜 이렇게 징그럽냐? 작동? 작동? 작동 어떻게 하는 건데 오빠? 우와 지은이 눈도 만만찮은데 우와 만만찮은데 왜? 우와 뭐하는 거? 엄마 엄마 형성아 형성아 쳐봐 형성아 쳐봐 오 현상이 와 현상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현상이 빠이빠이 봐 거의 다 입어 간다. 주영이 안 들어요 오늘? 들어와야지. 잘 때 또 차듯이. 왜? 잘 있으면 두지 그냥. 안 떠. 잘 때 또 모르잖아. 응 한 번. 아, 괜찮아 잘 때. 떨어지는 데 그 위험하고 차이 나는데. 응 쟤는 위. 그럴까? 아 기축한 데다. 때리네 정말. 콧구멍 때리는 것 같은데. 뭐 잘하고 언니 한테 애비 애비 애비. 영원히 내보내지 마. 아빠 영원히 내보내지 마. 신규 잡았대. 지은아 목 여기 위에까지. 신규 아까 밑에서 국수 먹더라. 자기가 갔다 한 그릇 갔다. 현 사이만 찍는 찍는 거야? 지금? 응? 주지요. 아야 했어. 아야 했어. 어디 어디 어디. 형이 안 들어있을 때 가만히 있어. 맨날 돈을 해요. 프로 아니라고. 아유, 그러니 그럼 단무대 나가세요. 아유, 이수정 갖고 어떻게 단무대를 나가요? 아마추어로 하다가 그냥 저. 나 몇 살 안 먹었어? 응? 자기하고 비슷한가? 눈 그렇게 했어? 좀 낮죠. 아우, 발이 이상해. 와. 그 신발 가게 갔더니 이 벌분이 발이 왜 이렇게 긴 애? 애가 두드러기. 발이 좀 커요, 그랬지. 아유, 아직 멀었어.
없어? 엄마 누워? 너도 누워. 너도 누워. 내려와 누워. 선생 어디 이뻐? 아우야. 내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아까 찍은 거? 응. 봐요 한번 비디오 연결해. 나 한번 볼게. 에? 왜 저만 찍은 거 지금? 얘네는 모르고 찍은 거. 찍는 거. 한번 찍어보고. 진정한 우리 거지. 네? 이곳에서 있다고 그래서 좀 사연 나왔어요. 찍는 거. 여기까지 들어가요? 반대하는 유대인 정상들과 극우 단체들이 반대의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취사문자? 근데 얘는 요거까지 훔쳐가려고 해. 아이실 칼이라는 과격단체는 라빈 남자를